숨을 쉴 때 그 음정 위치에다가 갖다 놔야 돼, 호흡을. 그래 밑에서 무겁게 끌어오지 않아. 압력 때문에 이렇게 벽에 세게 부딪히고 세게 반사되고 그래서 이제 울림이 커지는 거지. 내가 울림을 내가 노래 부르면서 그 울림을 만들잖아요. 이렇게 울림 안 만든다고. 이렇게 만들어야 돼. 숨을 쉴 때 이미 이 숨을 쉴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피치선에다 맞춰. 특히 고음에서 많이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피치선에서 맞춰서 호흡을 하잖아요. 그럼 그 음정이 필요한 호흡을 쓸 수 있게 돼요. 근데 무겁게 몸에다가 막 복수호흡 한다고 몸에다 호흡을 막 가두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 보면 됩니다. 아니, 피치의 위치에 와 있어야 돼, 이미 호흡이. 하이체를 내더라도, 이렇게 내잖아요, 무겁게. 그럼 목 성대 가요. 그냥 그 피치 위, 그 피치에서 숨을 쉬는 가볍게. 이렇게 돼야 돼. 가볍게. 더 발음 올려가도. 이렇게 돼야 돼. 이거 말고. 노래를 할 때 뭐 머리에서 힘을 막 끌어올려고 하잖아요. 그럼 음정 떨어져요. 이미 끌어 모든 에너지를 끌어놔야 돼. 숨 쉬면서 음정 위치에다가 이거 말고 목 금방 가버려. 그러니까 벨칸토 창법이 대표적으로 이제 얼굴에다 쏟아붙이는 거거든요. 무겁게 막 이렇게 막 뭐 넓은 면적으로 소리를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게 가요. 얼굴에다 막 쏘아붙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성대 위에 올라와 있어요. 호흡의 감각이. 호흡하면서 노래하면서 노래하기 전에 이미 성대 위로 올라와 있어요. 소리의 감각이. 그러니까 목을 안 다치는 거죠. 근데 이제 현재 발성은 뭔가 소리를 막 성대로 의식하다 보니까 항상 고음을 못 내요. 그러니까 현대 발성으로 가볍게 못 내요. 딱 걸려. 딱 걸려. 이미 올라와 있어야 돼. 성대 위로. 어디 무슨 이제? 대단하시네요. 벨칸토 창법이 굉장히 목을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발성이에요. 소리를 막 그 막 이렇게 막 소음처럼 들려. 사실은 이 근현대 발성만 가지고 노래하는 분들 보면 이게 소음처럼 들려요. 입을 통과해서 공간으로 나와야 되거든요. 내 성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. 목 다 가요. 이거를 이제 지나가는 길로만. 악강이 지나가는 길로만 빨리 공간으로 나와야 되는데 악강이 음정 다 떨어져요. 이미 이게 음정이 떨어진 소리야. 피치가. 그러니까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
들어보세요. 악강을 떨어지네요. 악강을 이게 맞는 건데 다 떨어져 있어요. 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이게 벨칸트 창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단원들이 훈련이 되면 이 소리가 한 소리로 깨끗하거든요. 근데 본인들은 알게 모르게 앞강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과 앞강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합창 소리가 굉장히 지저분해. 피치가 쫙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파트별로 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주파수가 다 달라요.